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폴라리스 AI 이야기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3,000원 위에서 시작했던 주가가 음봉 길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눌림 구간,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신규 매수 가능한지 질문 많이 주셨고, 이 부분들을 제가 명확하게 지금부터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주가 눌리는 시점에 저희가 매수 진행해서 3,00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차트를 여러분들이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3,000원 위에 이렇게 매물들이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매물뿐만 아니라 주가가 상승할 당시에 3,000원에 반복해서 저항을 강하게 받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대인 3,000원 라인대까지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현재 300% 넘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물량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과 위에서 물려있던 물량들, 소화를 전부 하면서 올라가기까지는 이 횡보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목표가를 3,000원으로 잡아드렸던 거고요.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2월 27일 날 폴라리스 AI 1,800원 이하의 매수, 목표가는 3,000원으로 이야기 드렸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챙겨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221분 모두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웬만하면 이 기준봉, 고점을 뚫어주었던 이 기준봉, 종가 위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18,000원 이하부터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준봉의 종가 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저항이 강할 수 있는 3,0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드린 거고요. 3,000원 이후에 이 폴라리스 AI 단순히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살펴볼 종목이 아니라 주가가 눌림을 주었을 때 지지 확인하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폴라리스 AI에 대해서 앞으로 2분기 실적, 예상 실적뿐만 아니라 계약 일정들까지 관계자들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 토대로 4월 달에 발표가 될 공시 내용,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확인한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료들을 토대로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매집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제가 각 증권사별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과 펀드 매니저분들 통해서 모두 취합을 하고 평균을 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오차범위 굉장히 적게 매집 물량들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탈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세력들 물량 이탈이 없는지 모두 확인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들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폴라리스 AI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이제부터는 없다는 거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 제작하는 데 힘이 될수 있도록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박 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둔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재료들과 매진 물량들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면서 미리 여러분들이 목표가와 손절가 알아두신 채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폴라리스 AI처럼 스윙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료가 확인이 됐을 때 제가 보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밖에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까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실제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일에너테크와 툴젠 이렇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 발송 일시 보시더라도 오늘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259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유일에너테크부터 보시게 되더라도 갭을 띄우고 시작한 주가가 장중에 29%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을 구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현재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확실히 터져주면서 장중에 27%까지 올라가 준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을 종목으로 제가 보내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을 낼수 있을 확실한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폴라리스 AI처럼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취향에 맞는 종목, 확실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면서 계좌 키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폴라리스 AI 제외하고 최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했던 스윙 종목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된다면 2월 5일에 알테오젠 8만원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여기 시간도 보시게 되면 제가 장 전에 8시 42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날 2월 5일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뒤에 8만원 이하로 매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8만원부터 15만원까지 80% 넘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윙 종목들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차 매도가인 목표가 도달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소통하면서 2차 목표가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50% 물량을 15만원에 매도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1월 23일에 제가 엔캠에 대해서도 매수 진행해서 12만 5천원 이하 매수 목표가 2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 50% 물량만 매도하고요. 왜 매수하는지 모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음봉을 만들었음에도 주가가 그 다음날까지 크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10만원을 지켜주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제가 이날 1월 23일에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엔캠도 마찬가지로 여기 4일 동안 저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엔캠도 저희가 매수한 이후에 12만 5천원부터 25만원까지 100%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수 이후 30만원 이탈하고 내려오는 시점에 저희가 27만 5천원에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머지 물량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보면서 소통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하면서 피드백 드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우선은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성 델타테크가 빠지면 안 되겠죠.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인 만큼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1월 12일에 여러분들에게 장 전에 6만원 이하 매수 목표가는 11만 5천원 아무래도 테마가 너무 강한 종목이다 보니까 1차 목표가인 11만 5천원의 전량 매도 이후에 따로 제가 50% 물량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주가가 강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반등해 주었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질 때 마찬가지로 다음날 바로 받쳐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준봉 위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매수를 진행했던 1월 12일부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매수 진행한 이후 손절가 이탈하지 않은 채로 11만 5천원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95% 가까운 수익을 저희가 내고 나왔다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주 반도체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작년 12월 1일 제주 반도체 7,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2,000원까지 제가 마찬가지로 12월 1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11월 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 사인 드렸던 1월 5일부터 실제로 7,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7,500원 이하의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00% 넘게 거의 200%에 가까운 수익을 확실하게 내고 나왔다는 것도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료가 확실한 종목에서 저점부터 혹은 상승 초입부터 잡아간다면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박팀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실시간 라이브도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